저기 다솔 03님께서 말씀하시고요. 태니원 언니들 정말 궁금해요. 무대 위에 섰을 때 언니들처럼 몸을 음악에 맡기려면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요? 근데 전 사람들 앞에서 약간 떨려서요. 그 떨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? 네. 떨림을 저쪽 구석탱에다 갖다 버리고 네. 어떻게 버려? 이렇게 후! 이렇게 갖다 버리고 막 행동한 분이라는 건가요? 음악을 믿으셔야 합니다. 음악을 믿고 전진하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이 춤을 춰도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볼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춰야 돼요. 그러면은 네, 제가 원하는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 다음 거. 파우스 영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항상 강렬하고 신나는 사운드로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태니원. 이번에도 다름없이 한층 더 강력해진 사운드와 저절로 사운드와 저절로 몸이 들썩이는 신나는 사운드로 돌아왔는데요. 도대체 멤버들의 그 화려하고 신나는 끼는 어디서 나온지 정말 궁금합니다. 저도 궁금해요. 너무 다 잘하는 것 같아요. 보면이 어디서 나오시나요?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호응 속에서 나오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무대에서 호응 소리를 들으면요 정말 심장이 마구마구 뛰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. 네, 다음 질문. 스트 0190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아, 1년 동안 기다리느라 저도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. 노래 정말 다 좋네요. 컴백 무대도 참 기대됩니다. 1년 동안 언니들은 어떤 무대가 그리웠나요? 저희요? 1년 동안 저희는 늘 무대가 그리웠어요. 우리 너무 쓰고 싶었죠?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. 드디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볼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. 네, 다음 질문. 요이짱 세곡 다 1, 2,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아셨어요?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면 말씀드리겠죠? 아주 조금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거대한 사랑을 주실 줄 몰랐어요. 이런 쓰나미 사랑을 받다니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코스 예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편의원에게 팬이란 춤 같은 존재. 오, 그게 뭐죠? 굉장히 제가 춤을 추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못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살 수 없다는 거죠. 오. 네, 다음 질문. 탑월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탑월드이신가 봐요. 자신이 가진 버릇 중 고웨이 했으면 좋겠다는 버릇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가끔 고웨이 하고 싶습니다. 너무 여기나 저기나 너무 잘 에르미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그거 좋은 것 같은데. 좋은 건가요? 가끔은 스텔미팅도 하고 싶습니다. 애교 부리고 싶은 착한 막내가 되고 싶습니다. 막내 이미지에서는 안 된다. 사장님 말씀처럼 네. 스타일 무킹 엉덩 한 입 보여주세요. 엉엉. 아이 그 귀엽잖아요 원래는. 엉엉 이거 해야죠. 끝났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? 아 좀 너무 지금 해결돼가지고 속 시원하네요. 네 그래요. 네 저희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주실 거